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오히려 되려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씩 한 가지를 양보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오히려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가 더 샷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 바닥 열죠? 바닥 열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가리루스가 오 교환됩니다. 지하에서의 교환. 서로 간의 트레이드. 지하 인원을 못 잡아내면 이거 코티드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오버시퍼가 됩니다. 아 이거 2층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잡히게 되고 아 이거 설치 누르면 오버시퍼인데 애초에 그런 필요도 없었어요. 딥스 챙길 수 있나요? 시간 부족하고 오버시퍼 마무리. 네 지어줍니다. 조피아는 살아남았지만 바이퍼가 라운드를 챙깁니다. 끝까지 최대한 기다리고 있다가 아군의 브리핑 나오면서 이제 죽을 것 같다. 브리핑 나오면 그런데 스모크 너무 빨리 다운인데요 이거? 예 스모크입니다. 하필 스모크라는 게 좀 많이 큽니다. 살리기도 어렵고 이러면 분어 선수가 좀 더 일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리오 선수가 스모크를 하면서 깍판을 이렇게 쭉 긁어주면서 분어 선수는 그냥 뒤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힘싸움을 맞이해주기 위해서 방법으로 가고요. 설마 한 명 더 이 자리에서 후보진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왔어요.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도 큰 사고가 이미 나버렸고 외벽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마린의 마무리. 조피아 유탄 활용하면서 안정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해줍니다. 10포 넘기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 네 두루탄과 10 한 번씩 와! 제로원! 큰 창문각을 풀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안쪽 들어가서 설치하기 어렵고요. 2대1 알고 있나요? 아예 지금 화장실 쪽을 보고 있는데 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서로 소리가 소리가 이러면 소리를 아예 못 들었습니다. 이거 바로 교환이 안 됐고요. 와, 마지막 60 확인. 헤드 맞을 뻔했죠. 이러면 뒤로 들어가서 설치하면서 상대 불러오기. 10초라는 시간. 그렇죠. 불러오기. 10포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쫓아가야 되는 게 방어팀 되었고요. 와 부더 일자로 뚫어놓은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미스터 하두리 분업입니다. 가리르 선수의 스모크 하필이면 너무 빨리 잡히는 바람 게임이 터질 뻔했었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확인 남았습니다. 와 제롬 예고를 먼저 이거 잡았습니다. 뭐 벽 글자가 그냥 찍은 건가요? 월샷터더가 지금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롬 선수에게 큰 타격이 맞이는 제롬. 하지만 구르잔 바이퍼 이던들 하나둘씩 제거해가면서 아드레날린 인커밍. 서재를 밀었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드레날린 부스트. 와 완벽한 라운드 마린. 오 마린 선수의 깔끔함. 김준 선수 날고 있습니다. 오 레필 진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는 없죠.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먼저 또 잡아내는 상황 만들어냅니다. 분어의 가스탄이 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피카 데미지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드레날린 그래도! 우와! 저거 다시 한번 또 체력 회복시켜주면서! 이거를 살려요? 솔직히 들어갔습니다. 3대1 3대1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야 이런 모습이 낫다는 것 자체부터가 수류탄 던져주면서 압박하겠다라는 거고요. 김준 김준 큰 창문 레펠 인원 잡아냈습니다. 뭔가 드론에게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진화순은 계속해서 드론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포를 한번 던지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반대편 1층 창문에서 제롬 선수가 잡아내주고 다시 한번 큰 창문 레펠하러 갑니다. 가스탄 너무 아파요.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해봤어요. 김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인원 잡아내면서 14를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바늘을 깨지 못한 상황에서 스모크 가스탄 한 번씩 펼쳐지고요. 예, 그래도 나는 키 플레이어다. 그루잔과 바이퍼 정말 치열한 경기. 예. 이번엔 바이퍼가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슬그머니 가게 되는데 하나 잡고 전혀 몰라요. 하나 잡고 바로 빠집니다. 쫓아오는 인원 떨어진 소리 듣고 그대로 각을 잠그는데요. 너무 뒤돌아보고 도망을 갔었고요. 방탄캔 그대로 제거가 됩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리르 선수 이거 오고 싶어? 와 던져지네 콜방! 짧아요. 잡히고 말았고 짧기도 했었고 플러스 아드레날린 부스트. 너무 깔끔하게 마린 선수 위치 파악해줍니다. 밀리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이제 빠져나가고 아, 아 예. 제롬 수류탄 두 개도 사라집니다. 제롬 그대로 밀고 가지만 그루잡 이거 하나씩 제거해 나갔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 안 먹고 사람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포지션. 공조 폭발탄! 아 가리르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팀 바이퍼 한 명. 와 문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게임이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요. 정우가 잡아내면서 앞서가는 쪽은 크루잠입니다. 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머리! 서마이트 잡히게 되면 대충 그리고 서마이트 총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서마이트를 잡았다는 것도 알아. 와우 가리르 오 이번에 위험했습니다. 가리르 수류탄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스 하나 남았고요. 자 지나 다시 한번 바이퍼 인원 하나씩 잡아냅니다. 위험합니다. 제롬 선수 위치가 좀 심상치 않긴 하죠. 예. 각을 만들어가요. 이렇게. 아 이걸 계속해서 교전에 응해주면. 남아있는 20초. 15초. 네버 안쪽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초. 제로원. 아 위치까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바리케이트 정말 아 그루잠. 클레이모 뿐만이 아니라 방어에서도 진짜 바리케이트까지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상대방의 가젯들 최다. 아~ 오~, 오 술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갓! 아 이걸 살아요. 정우 그리고 썬더버드. 아, 썬더버드 이동 질려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머가 있기 때문에 수류탄을 오 이거 어쩌다가 이번에는 아~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모크 하나 더. 와 이거 아, 깜짝이야. 네. 팀원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잘못 던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득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퍼 어, 힐 저거 김준 일광욕에 대한 가리르 화장실 로테이션. 아 이거 돌고 있는데 마치 알고 있었는데 아 잠시 또 안 보는 그 사이. 와 아, 타이밍 게임. 하지만 이런수는 바이퍼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상황. 설치까지 들어가지만 오? 저 설치할 수 있나요? C4 길게 던져보지만 닿지 않았고요. 아 레드핀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 바이퍼 와 김준 우회를 하는 일광용실 푸시 방향도 너무 좋았고 아 1분여 남은 시간에서 방패까지 살아있는데요. 어 아,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 이거 그대로 그거 보지만 가리르 가리르 마무리 지어주고요.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아 트레이드 이뤄졌고 와 문 달이 뜹니다. 캡탄 때문에 앞쪽으로 더 밀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애초에 2층 사수하러 올라온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풀이 안 해도 되고요. 아 바이퍼 계속해서 밀어내는 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자 매치 포인트 아, 그루잠입니다. 그루잠 저 방탄캠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쿤문을 뚫고서 바로 계단 올라가는 인원 제대로 왕이 안 된대. 아 스폰킬 한번 시도를 해보려던 것 같았죠. 마린 선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발전된 모습입니다. 바이퍼 가스 없어요. 이제 한 명 더 줄어듭니다. 아, 안쪽으로 숨는 것 같았는데요. 와 정우 ADS 아, 다시 한번 다뤄오면서 방패 제거가 되지 않으면서 하지만 여기서 끊깁니다. 아래쪽에서 김준 선수가 올라와줬군요. 매서워요. 제론 선수가 한번 아 근데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갔고 버티컬을 당하고 합니다. 네. 바이퍼 게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위치 확인이 되었습니다. DMR이 빗나갔어요. 와 제로원 추격합니다. 바이퍼 제롬 선수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제로원 오 그래도 이 와중에 지나를 먼저 잡아냈고요. 근데 이제 기합탄 하나로 아루니게이트 아 그렇죠. 진작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왔어야죠. 자 4대3 미라골이 빵을 더불어서 안쪽 저장실에서 역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고요.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거 문 와이존 급해지죠. 이러면 밀고 들어옵니다. 교환 아 팀킬이 났어요. 아, 났어요. 바이퍼 하필이면 그래도 디퓨저를 떨어뜨린 인원이고 하지만 4초 마지막 위치. 와 문 와 분어 속죄하겠어. 그렇죠 속죄했습니다. 네. 어 이걸 또 이렇게 이겨냅니다. 이러면 말 못하죠. 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길게 멀리 잘 던져줬고요. 연막 위치 완벽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아 발킬 카메라 어?
아, 하지만 인원수가 10% 요격! 피했나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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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와, 진아. 한 번 더. 마리 선수, 이제는 완전히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2대2가 되고 설치. 마린의 HP가 굉장히. 와, 진아! 제로원, 1대1 상황. 마리 선수 체력이 너무나도 없고요.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로원은 많이 나 레드핑 마지막 찍혔고 위치 계속해서 옮겨주면서 머리를 노려야 되는 와 마린! 이번엔 그루잠의 안도의 한숨 마린입니다. 정말 그루잠에서 늘 마린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보여줍니다. 초반에 가짓을 빼거나 인원을 잡아내는 시도가 있어서 여러분 주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오, 이런. 저거. 와, 마린. 이걸 피킹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거... 아... 하청을 받고 있던 본사가 지금 망했거든요? 좀 어찌합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본사가 된다! 여기서 정말 센스있게 갑자기 A폭탄 지점 앞까지 밀고 들어가서 설치를 한다면 모를까? 근데 잡혔어요, 1층 인원. 아, 이러면은. 언더 18세 1층 인원도 잡히고요. 문 앞 설치. 그리고 어무합니다. 머리숨 맞춰주고 설치. 와, 창문 문 선수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스모크와 예거입니다. 창문 각을 풀어내기가 정말 힘들 거고요. 하지만 가리를 다시 한번 풀어냈고요. 가스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아, 각을 너무 완벽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알고 미리 멀리서 해체 시도하는 거 아니면 어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해체 그렇죠. 시도하는 거 이거는 피킹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는 것만 잡으면 돼요. 믿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야 마이퍼 엔딩 합니다. 해피 추석 이거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마이퍼 공격적인 스타일 잃지 않고 가져왔던 김준 선수 네크. 아 이거 한번 각 보고 소위 말하는 날목 플레이. 아, 진아! 진아는 헤드레벨이었고요. 아, 김준 우리하던 잡아냈습니다. 1층 인원 잡아냈고 이렇게 되면 그루잠은 양쪽 각을 모두 신경 써야 되는 상황. 불안하죠, 이거. 오, 이거 뇌크라서 나 지금 캠 보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정우 선수가 캠을 봐줘도 소용이 없어서 한 명이 이런 인원이 뒤를 봐줘야 돼요. 다비라 진전 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LA 팀. 다시 한번 김준 선수 뇌크 존재감 감소 지키면서 한 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제롬 선수도 마침 가스탄 던지러 돌아갔고 뒤쪽에 방탄 캠만 믿고서 보기에는 아 이거 킬 무조건 가고 있어요. 가고 아~ 있어. 바이퍼 아 뇌크와 함께 GG 팀 바이퍼 첫 승에 성공합니다. 정말 힘겹게 쟁취한 승리라는 마크가 진짜 와 이렇게 1승이 어려워요. 네, 자 팀 바이퍼의 POG가 준비됐습니다. 이번 시즌 첫 POG죠. 그들의 POG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데요. 네, 아, LH 아, 군복을 챙겨왔어요. 이거 안 보여줬으면은 아, 서바이트 아닌가요? 아 근데 군복 아 그러네요. 서바이트네요. 이게 군대. 손에 붕대까지 있고 손에 붕대 안경까지 이제 그렇죠. 본인이 원래 끼던 안경이겠지만 또 마침 비슷한 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